안녕하세요. 생방송 제주가의 조태입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도 그렇고 뭐 이렇게 걱정 많아서 잠못 주무시는 분들, 잠 설치는 분들이 참 많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곳곳에서 어려움을 굉장히 호소하고 계신데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임대료도 못 내고 뭐 이렇게 뭐 고정 비용 나갈 걸 걱정까지. 그래서 이제 밤잠을 못 자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대요. 잠을 못 자면 면역력도 많이 떨어지고 건강에 굉장히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낮에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리고 피로감도 커지고요. 네, 맞습니다. 또 충곤증도 있는데다가 저도 어젯밤 한 11시경에 잠자리에 들긴 했는데 와 계속 잠이 안 와서 새벽 5시에 진짜 잠이 들었거든요. 지금 이게 계속 반복된 지가 한 일주일 정도 되는데 감염병 스트레스 같기도 하고 계속 불안하고 또 이렇게 어려움들이 있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그런 게 육체적으로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더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정말 다 같이 정말 파이팅해서 어서 빨리 이 기간들이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그래요. 뭐니 해도 우리 건강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바로 잠이죠. 잠이 보약입니다. 오늘 또 세계 수면의 날이라고 하네요. 와우. 요즘 여러 가지 걱정으로 좀 수면의 질이 많이 좀 떨어지신 분들 어서 빨리 이 사태가 끝나서 우리가 그야말로 꿀잠, 단잠을 이룰 수 있는 날 어서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생방송 제주가 좋다. 오늘 순서 시작할 텐데요. 오늘 LTE 현장 먼저 가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요즘에 뭐 코로나19 때문에 또 심리적인 어려움 호소하시는 분들 많으시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한 또 심리 상담 지원이 각 지자체 정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LTE 현장에서 장인정 아나운서가 제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나가 있다고 합니다. 불러볼까요? 장인정 아나운서. 네, 안녕하세요. 장인정입니다. 네, 요즘 뭐 자가격리 대상자들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심리상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내용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요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각종 모임이나 행사들도 취소가 되고 있고요. 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집에서 주로 생활을 하시면서 아, 참 외롭고 답답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 참 많아지고 있는데요. 또 특히나 이 병에 내가 걸리게 되면 어떡하지? 혹은 나나 내 주변 친구들, 나의 가까운 가족들이 걸리게 된다면 어떡할까? 이런 스트레스, 감염병 스트레스를 호소하시는 분들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정신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제가 와 있는 이곳 제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이런 피해를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들 위해서 상담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상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팀장님 모셔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이곳에서는 자가격리 대상자분들을 위한 심리 상담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제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자가격리 되신 분들을 대상으로 심리지원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주에 대략 어느 정도 자가격리 대상자분들이 계시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네. 지금까지 상담된 게 441건입니다. 그러면은 주로 상담 진행해보신 결과 어떤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시나요? 네네.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게 답답함을 호소하시는 분이 많고요. 두 번째는 직장에서 피해를 끼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생활비 걱정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악몽 꾸면서 이런 불안함을 네. 호소하시는 분이 계시고 주위로부터 이제 비난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괴로워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사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그런 걱정되는 상황들인데 이게 상담 한 번으로 끝내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이후로 어떤 후속 조치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건가요? 네, 이분들은 이제 부정적 감정인 불안, 우울, 분노 이런 감정들이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지속적으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격리가 끝나는 날까지 계속 하고 있지만 격리가 끝난 이후에도 그분들이 이제 원하시면 네.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꼭 자가격리 대상자분들이 아니더라도 일반 시민분들도 요즘 코로나 블루라는 말도 생기고 우울함을 네. 토로하는 분들 많으신데 이런 분들도 상담을 제가 받을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네, 하면 될까요? 네, 저희 정신건강센터로 찾아오시거나 네. 밤이나 야간인 경우에는 1577-0199로 전화하셔서 상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1577-0199번이요. 네네. 네, 한 살부터 네, 한 살부터 99살까지 마음적으로 힘드신 분들은 누구라도 전화하시라고 1577-0199입니다. 네, 1577-0199번 네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팀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곳에서 정신 건강을 상담해주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데요. 사실 업무 시간은 6시에 종료가 돼서 지금 퇴근을 하셨지만 한번 직원분 모시고 상담 어떻게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제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사회복지사 김민지라고 합니다. 네, 최근에 상담 업무의 양이 어느 정도가 되나요? 저희 원래 기존 회원 제외하고는 하루 평균 3건 정도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상담을 진행하시면서 이 코로나19 관련 상담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있으신가요? 갑작스러운 격리로 많은 분들이 힘들고 네. 당황스러우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으면서 걱정해줘서 고맙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이 기억에 남아요. 그래요. 마지막으로 또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 위해서 힘내라고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금 많은 분들이 코로나19로 힘드신데 이럴수록 보건당국의 지휘 아래에서 방역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손 세정제 사용 등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셔가지고 우리 모두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퇴근 시간 이후에 나와서 인터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 일선에서 많은 수고로움으로 일을 하고 계신데요. 요즘 면역력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몸의 면역력만큼 이 마음의 면역력도 정말 중요한 시기거든요.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해서 이 바이러스로부터 몸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인정이었습니다. 네, 장인정 아나운서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우리 이은정 리포터가 준비한 소식이죠? 네, 앞서서 숙면 또 충곤증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이렇게 몸과 마음이 봄이 돼서 조금 피곤한 감도 있지만 사실 요즘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을 때 이때 이것 먹으면요 그렇게 힐링이 되고 막 힘이 샘솟기도 하는데요. 봄철 딱 이 한철에만 나는 이것입니다. 무엇일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뭐가요? 공부를 열심히 하시네. 공부를 몇 년째 하고 있는 고민인데 진짜 내 구석에 처박혀서 뭐 하는 기고 진짜. 올해는 꼭 합격해야 되는데 공부도 안 되고 구수하시네요. 만사가 귀찮노. 뭡니까? 아니 이걸 먹고 샴푸에 급변신 봄나물 했어요. 이렇습니다. 봄에 불청객 충곤증 저리 가라. 몸과 마음도 업 시켜주는 비법 봄나물에 있습니다. 쑥 봐. 봄나물 만나려면요 5일 시장 만한 곳이 없죠. 코로나로 조금은 한산해 보이기는 하지만 찾는 분들의 표정은 밝기만 합니다. 아이고. 저도 시장에 오니 기분 업됐고요. 여러분, 제 파워워킹 보셨죠? 제가 여기 오니까 머리부터 죄송합니다. 네. 발끝까지 생기가 넘칩니다. 오늘 이 생기의 원천을 찾아 떠나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와, 이렇게 모종식으로 되어 있는 거는 다 처음 보거든요. 이게 다 어떤 건가요? 이거는 명이나물. 명이나물. 왜 우리 돼지고기나 뭐 소고기 구워가지고 먹는 그 싸우는 거죠? 삼삼 먹기도 하고. 근데 이런 거는 요런 양이 많을 때는 장아찌 담아. 반찬하는 제가 다 장아찌 팔아서 담아서 나오네. 그 당귀는 삼삼 먹을 때 이거 잘라갖고 이파리 삼삼 먹는 거. 그러면 향이 굉장히 좋아. 아 그러면 이렇게 직접 심어서 이렇게 재배해서 먹으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요거는 3년생이 3년 되면 이제 꽃 피어. 3년. 꽃 피면은 그 씨받아갖고 뿌리고 그거는 죽어. 반복해서. 고기와 찰떡궁합인 명이나물은 어떨까요?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 그렇게 어린 거 심으면 한 달 정도. 평소 익숙한 봄나물들도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오! 달래. 요거는 달래네, 달래? 달래. 달래 맞아요. 어머니, 제가 지금 봄나물을 찾고 있거든요. 봄나물. 봄나물, 이거 저. 쑥! 쑥! 이것도 봄나물 봄똥. 이거는요? 예. 이거 냉이요. 냉이. 아니, 그러면은 이거 다 지금 직접 캐신 거예요? 예, 이거 다 어저께 다 캔 거예요, 어저께. 그러면 지금 이게 한참 또 봄철이라는 거네요. 봄철에 딱 피어나는 거네요. 봄철에. 조금 있으면 다 들어가 버려. 지금 딱 한철 맛볼 수 있는 봄나물. 자연의 기운 듬뿍 담겨 있어서요. 향만 맡아도 싱그럽더라고요. 여기는 또 어딜까요?
이름 모를 풀들이 지천입니다. 새소리도 들리고 또 화사한 꽃도 피어 있는데요. 열심히 풀을 뜯고 있는 어머님. 아니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 아니 굉장히 제 눈에는 다 이렇게 뭔가 평범한 풀 같기도 하고 한데 뭘 되게 이렇게 따시는 것 같아요. 뭘 이렇게 따시는 건가요? 네, 이게 꽃냥잎이에요. 꽃향기비요? 네네. 원래는 관상용으로 이렇게 심었는데 네. 이거를 식용으로도 가능하다고 그래가지고 좋은 약효가 있고 네. 또 이게 향도 꽃향기가 좀 나면서 아 어머니 그러면 이 양귀비 말고도 또 키우는 봄나물 있으신가요? 네 저희 텃밭에 네. 다양하게 지금 좋은 봄나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요? 네. 아 봄나물 진짜 많이 키우시나 봐요. 아, 보러 가고 싶은데요? 네네네. 우리 어머님이 관리하시는 텃밭인데요. 그야말로 없는 게 없는 보물밭입니다. 아, 어머니 근데 여기 다 봄나물일 거예요? 네, 봄에 왔으니까 봄나물이죠. 이야, 아니 근데 딱 봤을 때 이 보라색깔 꽃같이 생긴 것도 있는데 이것도 나물인 건가요? 네, 이거 육지에서는 전에 먹을 게 없으니까 이거를 나물로도 많이 드시고 국도 끓여 먹고. 와 어머니 근데 이거는 뭐예요? 진짜 처음 보는 나물들인 것 같아요 저는. 원추리 나물이에요. 아 원추리요? 네 이게 원추리. 비타민 C가 풍부해가지고 봄에 충곤증 예방도 되고 우울증 치료도 되고 아주 좋은 나물입니다. 먹으면 이제 기운도 생기고 네. 생생해지고 이제 막 활력이 돋는 그런 나물이네요. 네네. 저는 이렇게 나물 종류가 많은지 처음 알았어요. 주리 어머님께서는 널 나물 달인이시더라고요. 나물 캐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캤어요. 원래 고향이 지리산 쪽이어가지고 아~ 그래서 캐서 많이 먹고 자랐어요. 와 그러면 나물과 함께한 세월이 벌써 몇 년이신 거죠? 50년? 50년? 와, 50년. 진짜 척 보면 척이시겠다, 그죠? 소녀 때부터 이거를 보고 자랐으니까. 아, 자연에서 이렇게 이런 음식을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감기가 한 번도 안 걸렸어요, 지금까지. 와. 약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감기약을. 진짜요? 네. 대단하시네요, 아니, 지금 연세가 좀 되시잖아요. 60이 넘었죠. 네. 60이 넘었는데 네. 감기약을 드셔본 지가 언젠가요? 한 번도 없어요, 감기약을 먹은 지가. 이거 실화인가요? 평생 감기약을 드시지 않았다는 어머님. 그 비법은 바로 이 봄나물에 있었습니다. 와, 어머니 근데 진짜 오늘 나물 파티네요. 와, 근데 아까 전에 제가 밭에서 봤을 때는 아 이게 이거고 이렇게 다 알겠는데 이렇게 또 보니까 또 모르겠어요. 이건 또 뭔지 비슷해 보여요. 이게 좀 보실 수 있을까요? 똑같은 것 같아요. 원추리. 방풍? 이게 풍에 자세히 보면 다르긴 해요. 풍 예방의 효과가 있다 하는 그 방풍이구나. 네. 이거 냉이. 아 이게 냉이. 아. 숙부쟁이. 아 숙부쟁이가 효과가 진짜 좋다고 하던데 어떤 게 있을까요? 숙부쟁이 이게 감기 예방에도 좋고요. 이게 소화 촉진도 좋고. 아, 요즘 먹어야 잘 되고. 네. 그냥 양귀비는 앞편이 있잖아요. 근데 네. 앞편이 없고. 항암 효과가 뛰어나가지고요. 네. 또 이거는 머이예요. 머이나물. 네. 아, 아까 전에 저희 캤던 네. 기억이 나네요. 머이 꽃이에요. 이거는 차로도 이용하고요. 이게 머이 꽃이에요. 머이 꽃은 처음 봐요. 제가 근데 머이 이거 데쳐 먹어야 된다고 하셨죠? 네, 이거 데쳐 먹기도 하고요. 이거 날걸로 즙내서 먹기도 합니다. 그럼 네. 풍 예방에 좋다고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봄나물은 정말 잘만 먹으면 보약과도 같네요. 그렇죠. 이게 면역력들이 다 뛰어난 것들이어서 뭐 활성화 작용도 뛰어나서 이거 먹으면 저처럼 감기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요. 아, 그러면 오늘은 간단하게 어떻게 좀 집에서 요리를 좀 할 수 있다 이렇게 이런 것도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어떤 거 해주실 건가요? 오늘의 첫 요리 봄나물 샐러드입니다. 연하고 이렇게 좀 여린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또 꽃필 때는 꽃을 이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그 유채꽃, 백유지가 제주도는 이렇게 유명하잖아요. 감기 효과도 좋고. 유자? 네, 백유자. 백유자. 백유지라고 네. 하죠. 이렇게 같이. 아, 설탕 대신에 네. 이 백유자청을 같이 네. 버무리면 유자청하고 아, 너무 상큼할 것 같은데요. 네, 색깔도 내고 해서 저는 껍질까지 이렇게 이용하고 있어요. 올리브유에다가 올리브유에 식초, 간장. 간장. 아유 맛있겠네. 발사믹 소스처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상큼하게.
어머머머머머. 아이고야. 대박 사건. 야. 두 번째 요리는요. 그 몸에 좋다는 숙부쟁이입니다. 미국분들이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오늘 그래요. 제가 일부러 이거를 준비했어요. 숙부쟁이를. 뜨거운 물에 소금 넣고 살짝 데쳤어요. 숙부쟁이는요. 뜨거운 물에 살짝 데쳐 준비해 주세요. 집간장, 참기름, 깨, 딱 이 세 가지만 넣어서 조물조물 끝입니다. 오, 간단하네요. 되게.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시금치나 유채나물 같은 근데 진짜 이게 다 끝이에요. 네. 시금치나물 묻히듯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 그래요? 편해요. 네. 이렇게 데칠 때도 살짝만 데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화사해서 눈이 즐겁고 맛이 있어서 입이 행복한 봄나물 샐러드 완성입니다. 저거만 있으면 고기 1kg는 먹겠네. 고기에 싸먹을 생각을 못했네요. 그 상큼 터지는 유자청과 양귀비의 그 약간 꽃향도 있으면서 쌉싸름함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너무 상큼하고 아이고 식사를 하는 것 같아. 과하다. 밥을 부르는 맛. 고추장 맛이 좀 비빔밥이네요. 맞아요. 와. 계란 후라이 딱 진짜 해가지고. 입맛이 딱 돋아나네요, 진짜. 진짜 선생님 오늘 너무 상큼하고 진짜 원기가 회복되는 그런 봄나물 요리 시간이었어요. 진짜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봄나물은요, 이 시기에만 볼 수 있잖아요. 겨운에 움츠렸던 몸과 마음에 활력을 넣어주는 봄나물. 여러분의 봄의 식탁에 올려보시면 어떨까요? 네, 아예 봄나물은 또 이 시기에만 먹을 수 있는 보약이잖아요, 진짜. 맞아요. 그나저나 저는 봄나물 종류가 이렇게 많은 걸 또 새삼 또 알았어요. 보통 우리가 흔히 이제 달래, 냉이 뭐 요 정도만 저도 알고 있었는데 오늘 뭐 종류가 정말 다양하고 또 한 번 놀란 건 효능이 되게 좋네요. 네, 진짜 저도 그때 준비해 주셔서 알았어요. 한 11가지 정도의 봄나물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폴리페놀 성분이 높기 때문에 항암 효과, 항염 효과는 기본으로 가고요. 진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감기를 그 50년째 그 감기로 병원을 가지 않았다는 게 너무 충격이더라고요. 야, 진짜 이 그냥 밥상이 아닌 거잖아요. 이 밥상은 네. 그야말로 봄나물로 만든 보약 밥상 아닙니까, 자 선생님? 맞습니다. 딱 맞는 말씀이세요. 정말 보약이죠, 보약. 저 화면에서 보셨겠지만 저는 좀 쑥을 좋아하거든요. 깨끗한 쑥. 그중에서 그 쑥으로 전을, 지짐이 전을 해서 먹어요. 구수하게 향긋하게 딱 지짐이를 달래장에다가 턱 찍어서 먹는 그 맛. 끝이죠, 끝. 이렇게 맛있게 상에 올리시면 정말 이 봄 건강하게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 나물을 저는 무침만 해 먹는 줄 알았더니 뭐 이렇게 샐러드도 할 수 있고 국도 끓여 먹을 수 있고 전도 끓여 전도 부쳐 먹고요. 아유, 맛있겠네요. 오늘 진짜 오늘 은정 씨가 제대로 보야하고 온 것 같아요. 네. 은정 씨 잘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또 먹방 나들이 한번 떠나 볼까요? 오늘은 진짜 먹방 보러 가겠습니다. 어디 가나요? 네, 사랑하는 연인들을 위한 사랑스러운 그런 음식을 먹고 왔습니다. 데이트 코스 고민하지 마세요. 저만 따라오세요. 어머. 화면과 함께 보시죠. 며칠 없는 분들 데이트 코스를 들을 줄이야. 꼭 감성이랑 같이 가야 되나요? 오늘은 웃음기 쫙 빼고 그저 사랑을 갈구하는 한 남자가 되다. 저 손이 굉장히 좀 투박스럽게. 새싹들이 봄을 기다리듯 외로운 옆구리를 채워줄 누군가를 기다리는 나. 3월의 어느 멋진 날 저와 함께 하지 않으실래요? 3월의 어느 멋진 날에 사랑 뿜뿜 맛있는 데이트 삼시세끼. 내일은 연인과 즐기시고 오늘은 저와 함께 해주세요. 너는 장미보다 아름답진 않지와 그보다 더 진한 향기가. 오늘 먹방자 선생이 우아하게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내일이 화이트데이잖아요. 연인들을 위한 날. 화이트데이에 어디서 데이트할까? 어디 가서 밥을 먹어야지? 고민하시는 연인들을 위해서 오늘 제가 추천해드리는 날입니다. 데이트하면 뭐예요? 먹어야지. 연인을 보고 싶은 마음에 번쩍 뜬 눈. 브런치 보고 한 번 더 뜨게 될걸요?
서로 얼굴 마주 보며 먹는 우아한 브런치. 생각만 해도 기분 좋거든요. 혼자 먹어도 맛있지만 둘이 먹어도 더 맛있는 에그 베네딕트. 요, 에그 베네딕트라고 해서 위에 아무것도 없는 오픈 샌드위치죠. 특이하게 생긴 요 노란 부분. 요 노란 부분이 계란입니다. 수란. 그러면 와, 이 수란을 한번. 아, 저게 치즈가 아니고 계란이에요. 너무 기대돼. 너무 좋아 이 순간. 오! 과연 이야 그 노른자가 나온다고요? 오! 야. 대봉밥. 이런 맛 아니겠습니까? 입안을 휘감는 노른자에 나도 몰래 빠져버려. 부드럽고 우수한 신선한 그 달걀의 맛. 너무 맛있다. 솔로 청구 커플 지옥. 지옥불에 빠진 달걀 한입하세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메뉴입니다. 보시면 여기에 계란이 안 좋아하는 게 어떤 거예요? 통째로 계란이 몽글몽글하게 이렇게 있는데요. 맛있겠다. 이 각종 채소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채소에서 나오는 그 채즙, 달달한 그 채즙에다가 이 토마토 페이스토의 그 상큼한 맛이 딱 돌면서 달달 상큼 그리고 계란의 구수함, 달달 상큼 구수함. 제가 말은 안 해도 상상이 되시죠. 맛있겠네요. 여러분의 그 상상력 팍팍 자극해드리겠습니다. 할당 올려버려. 와플입니다. 와플. 와플 위에 딸기꽃이 피었습니다. 와, 딸기꽃. 아우. 진짜 위에서 보니까 꽃이네. 아우. 딸기를 지나서 묵직한 크림을 지나 밑에 뽀송뽀송한 와플로 향하는 내 칼질. 아, 이 와플 느낌. 밑에 와플이에요. 모든 화가 살살 풀릴 것 같은 이 맛. 브라보. 위에 크림과 딸기가 굉장히 차가워요. 시원해. 시원한데 과자 같은 느낌의 이 와플과 이렇게 섞이니까 들어오는 순간 이 시원함이 쫙 퍼지면서 꿀떡 삼키는데 이 달콤함까지 그리고 이 딸기의 상콤함. 기분이 너무 좋아집니다 지금. 이래서 브런치를 먹는 거구나. 점심을 더 많이 먹기 위해서. 미국에서 브런치는 맞지? 점심을 더 많이 먹기 위해서 먹는다. 모든 걸 새로운 발상이었어요. 아깝지 않은 나의 연인을 위해서 고품격 집밥 한 상을 대령합니다. 자기야, 나 오늘 자기를 위해서 건강하고 푸짐한 한 상을 준비했어. 내년에 먹어볼까? 쓸 멘트인가요? 점심에는 든든하게 한식을 즐겨야겠죠. 데이트는 밥심이 좋네요. 밥심. 인생 맛집이지만 내공은 깊습니다. 입소문이 멀리 퍼져 손님들의 발길을 이끄는 이곳의 건강 밥상. 굉장히 푸짐합니다. 가게도 너무 전복에 제육볶음에 야, 전복. 계란말이. 아, 그리고 다들 빨간 소세지. 너무 예뻐요. 우리 좋아하는 분홍 소세지. 그리고 생선. 오, 굉장히 독특한 김인지. 맛있겠어요. 소박해 보이지만 푸짐한 그런 한상. 맛있게 못 가진 전혀 소박해 보이지 않아요. 출발! 지금 밥에 먹은 게 아니고 제육볶음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첫 느낌은 안 짜서 좋고요. 두 번째는 안 질겨서 좋아요. 고기가 좋으니까 이렇게 고기만 듬뿍 주셨구나. 그리고 또 싸서 드셔야죠. 저는 이 생선이 있는 것도 처음입니다. 배가 노란 참조기입니다. 이것도 바짝 튀기면 굉장히 맛있거든요. 조기 맛있죠. 그냥 다 먹어요? 아이고 아이고. 우와. 그러니까. 꼬리로 바로 그냥. 뼈째. 뼈가 굉장히 부드러워. 우와. 아이고. 아, 뼈 부드럽구나. 우와. 그리고 안이 촉촉하고 생선살이 굉장히 부드러운 거 알죠? 그리고 음식을 입에 와주세요. 아우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 그냥 어머니 쪽에 우리가 할머니가 이렇게 차려주는 네. 그런 푸짐한 밥상 같아요. 이 가게의 컨셉이 좀 이런 건가요? 네 맞아요. 제가 집에서 특별히 잘 해먹는 음식들 위주로 한 거라서 정겨운 그냥 집밥이에요. 뭐 특별한 건 없고 어떤 식당이든 잘 되는 식당이든 어딜 가봐도
본인이 좋아하는 음식을 되게 손님들한테 내보여야지 본인이 싫어하는 음식을 내보내면 얘 한계가 있어. 그렇죠. 여기 보시면요. 계란말이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거. 와. 어쩐지 계란말이 맛있어. 진짜 잘 맞으시는데요, 되게. 누군지 사서 빨래 주셨어요? 누군지 못 보는지. 네, 그래서 중국산 김치나 그런 재료들이 하나도 안 들어가죠. 얘기를 보니까 여기 뭐 조미료도 많이 안 쓰고 매력 있으신 제로 숙제료를 많이 안 쓰고 아예 안 쓰고요. 네, 조미료를 쓰지 않고요. 네, 최대한 소금하고 간장으로 맛을 내려고 하고 있고요. 반찬이 또 매일 바뀐다고 해요? 네네네, 매일 바뀌어야죠. 전 똑같은 반찬 매일 먹는 거 싫어하거든요. 아이고. 집에서도 항상 삼시세끼를 하면서도 매일 바뀌어야 되고 저희 아들도 이제 습관이 돼서 올해 이제 1학년인데 이렇게 밥상을 차려주지 않으면 엄마 뭐 해다 먹어? 이거 한 개만 주면 이거 뭐예요? 뭐에다 먹어. 우리 어릴 적엔 요거 하나만 있어도 다 먹었었는데.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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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맛있게 한번 푸짐히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낌없이 내어놓은 맛있는 반찬들 남김없이 싹싹 먹어줘야죠. 이렇게 열심히 아무리 정성껏 차려주지 않는 맛. 다 먹어야죠. 사장님 손맛. 다 먹어야 돼요. 정. 너무 좋다. 입에 한 가득. 화이트데이에 먹는 할머니 반찬. 어서 오세요. 데이트의 설렘을 간직한 이곳 술에 취하고 사랑에 취하는 캐주얼 다이닝 펍. 화이트데이 데이트의 또 마지막은 또 분위기 있는 곳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즐기는 이런 맥주 한 잔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마시면 맛, 분위기면 분위기. 2030 취향을 제대로 저격했습니다. 서로 펼쳐진 이국적인 음식 엔칠라다. 멕시칸 요리입니다. 속을 가득 채워서 구운 또띠아. 그 위로 크림소스 듬뿍 얹어냈습니다. 제주에선 유일무이. 이곳에서만 먹을 수 있다는 점. 숟가락이 커요. 주걱인가요? 안에는 그냥 또띠아, 맛있는 또띠아인데 이 크림, 와, 이 크림이랑 같이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좋네. 맥주가 그냥 땡기네. 취한다. 이렇게 먹고 매콤한 피자에 크림 소스 찍어 먹는 맛. 아이고. 입안에 퍼지는 이 크리미함. 나중에 쫄깃쫄깃한 또띠아가 씹히면서 그 안에서 팍 터져 나오는 피망과 각종 야채들 그리고 매콤함. 매콤함이 있어요 지금. 이 음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찐 팬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는 그 메뉴. 너에게도 짝이 있는데 나는 없구나. 치킨 너도 짝이 이렇게 있는 거. 치킨과 깻잎의 만남입니다. 푸른 한라산 위에 이렇게 눈발이 탁 날려 있는 듯한 그런 느낌 아닙니까? 밑에 양파도 깔려 있어요. 그리고 시원한 그 양파 향과 깻잎 향이 엄청납니다 지금. 매콤 달콤 양념 옷입은 치킨과 쌉싸름한 깻잎의 만남. 저도 처음 맛보는 조합인데요. 되게 맛이 상상이 잘 안 돼요. 중화 요리에 매콤하고 달달한 칠리 새우 있죠. 칠리 새우. 칠리 새우 느낌. 새우가. 칠리 새우의 그런 튀김. 야, 지금 매콤한 맛이 맛있죠. 매콤한 맛이 그냥 확 올라오네. 맵고 달고 고소하고 향기겠다. 그리고 양파가 시원해. 모든 맛이 다 있네. 야, 시원하기까지. 제주에서 즐기는 다이닝포 데이트 코스로 딱입니다. 사랑이 샘솟는 데이트 맛집에서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솔로, 연인, 친구, 가족, 사랑하는 이들과 맛있는 데이트 함께 하세요. 하지만 내년엔 솔로 탈출. 아, 우리 좌 선생님 어떡해요. 혼자 가셔서. 예. 즐거웠습니다. 연애 세포가 이게 톡톡톡 깨어나게 하는 그런 맛집들인데 아 조금 마음은 안 좋아하지만 어찌됐건 야 너무 맛있어 보였어요 진짜. 네. 오늘 아 첫 집 그 브런치 보셨죠? 오늘은 정말 브런치 먹으러 갔지만 그 나중에 그 와플 와플 시원하고 달달한 여러분 와플 먹으러 디저트 먹으러 가도 될 것 같아요 그 가게는. 예, 저는 그 기억에 남는 게 그 집밥. 집밥 사장님이 정말 기억에 남는데요. 와, 보통 그 사장님의 그 열정과
그 행복함이 좀 많이 보였어요. 네. 정말 그 만약에 저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은 집 앞에 꼭 가고 싶은 마음이 꼭 들게 네. 만드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아 정말 그곳은 정말 조미료도 안 쓰고 제주 제철 식재료를 이용해서 만드는 매일 아침 반찬이 바뀌는 그런 곳이었는데요. 정말 그 밑에 깔린 그 상 옛날 상 정말 그 플레이팅도 굉장히 이쁘지 않았나요? 네, 그러니까요. 굉장히 레트로한 그 쟁반 위에 반찬꽃이 쫙 피어난 네, 그런 느낌. 네. 사실 그 쟁반이 막 이렇게 참으로 막 논밭에서 일할 때 막 들고 가는 막 그런 쟁반이었잖아요. 네, 근데 네, 지금 맞아요. 너무 그 세팅을 너무 고급스럽게 잘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마지막에 또 나 이제 선보여드린 그 피자에다가 맥주 한잔 할 수 있는 곳. 굉장히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대학로에 있는 다이닝 펍인데요. 배도 배불게 먹을 수 있고 분위기도 가득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오늘 솔로 좌 선생님께서 오늘은 먹방 좌 선생님이 아닌 솔로 좌 선생님께서 우리 커플들을 위해서 이렇게 멋진 데이트 코스를 직접 짜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맛있는 먹방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요즘 뭐 코로나19 때문에 뭐 어려움 겪으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우리 농민분들도 뭐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그런 농민들의 걱정과 하소연에 공감하면서 자신의 일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농산물 경매사의 하루를 저희가 따라가 봤습니다. 제주 첫 여성 농산물 경매사라고 하시는데요. 김지은 씨의 하루를 따라가 보시죠. 제주 최대의 농산물 경매 시장. 치밀한 눈치 작전과 빠른 판단이 오가며 농산물 가격이 결정되는데요. 공정한 거래를 위한 농산물 공판장의 승부사. 제주 첫 여성 농산물 경매사 김지은 씨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쾌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지은 씨. 농산물 경매사가 된 지 1년을 갓 넘긴 막내인데요. 도외에서 들어온 농산물 범수로 업무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버섯 도착하는 날이어가지고 오면 이제 그 저가 발주한 수량 확인하고요. 맞게 맞는지 내려가서 검수하고. 공판장에는 지은 씨가 발주한 버섯들이 도착해 있는데요. 제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는 상품들입니다. 주문한 대로 물량이며 품질이 제대로 왔는지 매의 눈으로 꼼꼼하게 점검하는데요. 농산물 경매사가 꼭 해야 하는 기본적인 업무죠. 이제 품위에 따라서 뭐 특일, 특이, 특산본 해가지고 이제 물건 잘 도착했는지 한 번씩 내려와서 검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은 씨는 남성이 대다수인 농산물 경매사를 어떻게 하게 됐을까요? 저는 원래 여기 공판장에서 정산 업무를 하던 직원이었고요. 근데 아침에 출근할 때 아침 경매 소리를 들으면 너무 가슴이 두근두근 막 벅찼었어요. 나름 열심히 산다고 생각했었는데 역시 와보니까 저보다 더 일찍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었고 뭔가 되게 생동감이 넘치고 근데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이제 TV를 보니까 아이 셋 키우시는 아줌마가 멋있게 경매를 하는 모습을 이제 어느 법인 경매사가 경매하는 모습이 TV에 나왔길래 아 여자도 경매를 할 수 있구나 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저희 제주시 농협에서도 경매사를 채용한다는 이제 게 있어서 저도 도전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7살, 6살, 연년생 아이들의 엄마로 농산물 경매사에 도전한 나이가 35살. 가족들의 격려가 없었다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응원을 제일 많이 해주고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저도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고맙습니다. 가족 여러분 파이팅! 늦게 시작했지만 대한민국 아줌마의 저력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은 그런 대로 괜찮은 것 같아. 지은 씨의 노력과 열정에 도매상 사장님들도 응원하고 있답니다. 뭐 하다 보면은 뭐 전부 그렇게 잘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나름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작업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작업하는 걸 배울 겸 한번 보러 시찰하러 왔습니다. 지금 지은 씨는 채소 경매를 담당하고 있지만 언젠가 과일 경매도 맡게 될 텐데요. 그때에 대비해 과일 출하와 경매 분위기도 배우는 기회인 만큼 선배를 따라 나선 길입니다. 요즘은 강도가 좀 어때요? 차량 제철이 이제 3월이니까 이제 지금 나오는 것들은 기본 평균 당도가 13브릭트 이상 나와가지고 맛이 전체적으로 좋은 편이죠.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 주변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남성 우리 경매사 못지않게 더욱 더 노력하는 부분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일선에서 일선 뭐 현장을 많이 찾아다니면서 많이 배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모습이 많이 멋진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오후 5시가 넘자 지은 씨는 경매 준비를 시작하는데요. 가장 소중하게 챙기는 것은 농산물 경매사만이 쓸 수 있는 빨간 모자. 모자를 쓰는 순간 흥지가 느껴지는데요. 경매가 시작되기 직전 그만큼 긴장감도 커진답니다. 항상 긴장되죠. 왜냐하면 뭐든지 경매는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무리 잘하고 내려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산물 경매사로 발령을 받은 후 남들보다 조금 빠른 6개월 만에 경매대에 섰다는 지은 씨. 상인도 농민도 모두 만족하는 합리적인 경매를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짐합니다. 시작했습니다. 여섯 개. 자, 상이야. 경쾌한 지은 씨의 호창을 시작으로 단말기에 가격을 누르는 중도 메인들. 단 몇 초 만에 낙찰이 이루어지는데요. 하나가 낙찰되자마자 바로 이어지는 특 1, 특 2, 특 3. 들어온 농산물의 품목에 따라 순서대로 하나씩 경매에 내놓는 지은 씨의 호창이 농산물 공판장 가득 울려 퍼집니다. 채소 몇 봉지일지라도 팔려고 내놓은 농민의 마음을 생각한다는 지은 씨. 꼭 경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호창을 하는데요. 그렇게 한 시간여 긴장 가득한 농산물 경매가 쉼 없이 이어집니다. 대기해서 3, 3번 서였습니다. 드디어 오늘 경매가 마무리됐는데요. 요즘 경매 물량도 많진 않지만 그나마 나온 농산물도 가격이 좋지 않아 지은 씨는 마음이 아픕니다. 코로나 때문에 식당들이 막 문을 폐허하는 데도 많이 있고 장사가 잘 안 되면 워낙 재고량들이 많고 안 나가거나 이렇게 하면 사장들 다 뻔히 알기 때문에 이제 속상하면 하주분들이 전화 드리기도 너무 미안할 정도로 시세가 떨어질 거네. 그러면 너무 저 때문에 못 판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가끔 좀 죄책감도 들고 죄송할 때도 많고 그렇죠. 7시가 훌쩍 넘은 시각 지은 씨의 발길이 바빠지는데요. 늘 늦는 퇴근이 미안하면서도 가족의 응원에 힘을 얻곤 한답니다. 아니 뭐 힘들어서 집에 돌아갔을 때 엄마 오늘 고생했다고 애들이 안아줄 때 오늘 아니면 엄마 오늘도 잘 팔았어? 아니 뭐 특이야 잘했어? 이렇게 해서 애들이 안아줄 때 그럴 때 좀 마음의 위로도 되고 좋죠. 다음 날 아침 지은 씨가 두 아이를 직접 어린이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코로나19로 어린이집이 휴원하면서 지난 며칠 동안은 친정엄마가 아이들을 돌봐주셨는데요. 휴원 기간이 길어지면서 그마저도 여의치 않게 됐답니다. 이럴 때 농산물 경매사 엄마의 몸과 마음이 더욱 바빠지는데요. 그래도 긴급 보육 신청으로 한시름을 덜었습니다. 긴급 보육 신청해가지고 저희가 맡기고 차량은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지금 데려다주고 이제 출근 이제 빨리 해야 돼가지고 이제 가야 돼요. 다시죠. 네. 출근길을 재촉한 지은 씨. 이번에는 농산물 출하지로 출장을 나왔는데요.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에 자리한 한 조합원의 선별 작업장입니다. 최소 여자 경기사. 잘 부탁드립니다. 비트가 이곳 농가의 주요 생산물인데요. 웰빙 식품으로 인기가 높아 거의 육지로 나간답니다. 우리 비트집인데요. 예. 한번 드셔보세요. 아, 아이고. 근데 그 보면 맛이 어떻습니까? 아, 엄청 진해요. 비트.
비트가 그렇게 인기가 많아서 저희 공판장에서 들어오면 비트는 경매 잘 되고 있습니다. 가격이 더 올라야 할 건데. 대부분 육지로 나가다 보니 제주 공판장 출하량이 적어 출하량을 늘려달라는 부탁을 하고 싶었는데 오히려 걱정 가득한 하소연에 마음이 무거워지네요. 코로나 그 19 때문에 모든 그 사람 다 힘들지만은 자영업자도 힘들잖아요. 식당이 원래 그 식당이 잘 돼야 농산물도 저 가격이 오르고 가는데 원래는 농산물 가격도 좀 안 좋고 식당에 뭐 잘 돌아가야 되는데. 농민과 농산물 경매사는 한 배를 탄 사람들. 속상한 마음 한편 하루빨리 상황이 바뀌길 바랍니다. 그래도 저희를 만나면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그냥 대신 들어드리고 그냥 공감해드리는 것밖에는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일이 현재는 없어서 그냥 속상하고 안타깝고 죄송하고 뭐 그럴 따름이죠. 요즘은 요즘 같은 경기에는. 농민과 상인 어느 쪽에도 편중되지 않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경매를 이루고 싶은 제주의 첫 여성 농산물 경매사. 묵묵히 최선을 다해 농산물 경매사의 길을 걸어가는 지은 씨의 삶을 응원합니다. 이 농산물 경매사가 이제 남성들이 좀 대다수인 직업인데 이제 제주에서는 또 첫 여성 농산물 경매사이십니다. 김지은 씨 하루를 저희가 봤는데 뭐 엄마로서 또 이제 아내로서 그리고 또 농산물 경매사로서 이렇게 당당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았던 것 같네요. 네, 그래요. 이게 할머니들이 가지고 오는 그 한두 상자의 그 농산물조차도 경매에 올려서 이 판매하겠다는 그 우리 또 이 경매사 또 지은 씨의 또 마음이 굉장히 따뜻하게 다가왔고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우리 농민들의 그 어려움을 다 묵묵히 들어주고 이렇게 위로해주는 그런 마음이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정말 이 하루빨리 코로나에서 이렇게 벗어나서 이 좋은 농산물들이 많이 나오고 그걸 좋은 가격을 받아서 정말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소식 만나볼까요? 이번엔 주말엔 오정엽 씨가 준비하셨죠? 네, 제가 준비해 보았습니다. 예, 주말엔 오늘 오정엽이 준비한 사람은요. 남겨진 이들을 기억하는 양정환 감독을 만나보고 왔습니다. 예, 그의 이야기에 더불어 제주도의 다양한 전시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보실까요? 평범한 사람들을 휩쓴 사활의 광풍.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남겨진 이들은 그날의 아픔을 아직도 토해냅니다. 오늘 오종엽이 만난 사람에서는요. 양정환 감독을 만나봅니다. 제주 4.3으로 시작해 제주 4.3으로 채워지는 필모그래피. 그는 억울한 이들의 상주가 되어 못다한 이야기를 대신하고 남겨진 이들의 상처를 어루만집니다. 네, 감독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그 세 번째 영화죠, 이제 시인과 두렁. 네. 시인과 두렁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4.3 영화를 이제 찍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좀 포부를 좀 당차게 밝힌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숫자적인 의미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영화를 네 편을 찍고 그다음에 다큐멘터리 3부작 다큐멘터리 한번 찍어 보겠다라는 거를 이제 처음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시작할 때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이게 또 밖으로 이게 또 내뱉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어쩔 수 없이 이제 찍어야 되는 상황은 되고 뭐 그렇다고 뭐 찍고 싶었던 콘텐츠였기 때문에 뭐 고민을 하게 되다가 그럼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한번 기획을 해본 거죠. 어떤 사삼이 이야기를 꺼내서 사람들은 다른 대중에게 어떤 관심을 얻게끔 하려고 했을 때 정치적인 거나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는 제가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남겨진 아이들의 이야기를 좀 포커스를 둬보자. 또 뭐 나름 뭐 개인사 쪽에서도 저도 이제 부모님과는 이제 같이 안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혼자 살면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걸 우연찮게 이제 일본에 가서 권경식 할머니를 이제 만나고 또 그 여러 할머니들 만났지만 그분들이 부모 없이 여기 나와서 홀로 그 자립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부분이
사실 이제 사상과는 벼르게 그런 부분에 저는 인간적인 부분에 저하고 이제 어떤 공통 분모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걸로 인해서 아 남겨진 아이들의 이야기를 다뤄보면 굳이 내가 뭐 사삼이 어떻게 발생을 했는지 뭐 정치적인 색깔이 어떤지 이런 거 고민하지 않아도 사람들도 편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남겨진 아이들의 이야기를 포커스를 뒀죠. 그리고 첫 번째 영화로서 이제 오사카에선 편지를 만들게 됐는데 빵! 진짜 빵이니 나보다! 도망간 거 아니? 다큐 드라마를 했죠. 다큐멘터리 인터뷰를 찍고 그 상황을 설명하는 형태의 어떤 좀 짧은 어떤 그 상황을 연기해주는 그런 식으로 해서 오사카에선 편지가 나왔고 죽었어야 하는데 그때 죽지 못해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아이고 왜 또 이러는 거예요. 4월 이야기 또한 뭐 70년 전에 어떤 그 잃어버렸던 부모의 유해가 돌아오면서 아직도 그 사상을 잊을 수밖에 없는 그 제주의 상황을 말한다라고는 하지만은 결국엔 그것도 남겨진 아이들의 이야기. 그다음에 시인과 뚜론도 그럼 이제 뭐 사상이 왜 일어났느냐.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정치적인 거 또 역사적인 어떤 이유들이 있지만 그거를 짧은 스크린에서 메시지를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저는 시인이 이제 우리가 시를 쓰다 이런 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작한 사람 누가 이 사태 이런 상황을 누가 시작을 했느냐 어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그 메시지를 하나 담겠다라고 하지만 결국엔 그것도 남겨진 아이들의 시점에서 바라보는 영화 그렇게 해서 이제 세 편이 그 이제 남겨진 아이들의 시선에서 보는 사삼에 대한 영감을 어떻게 얻게 되시는지 여쭤볼까요? 시나리오나 어떤 그 기획은 사전에 다 미리 준비를 한 부분들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디테일하게 어떤 그 작품 속에서 할 때 사실은 음악이에요. 이 노래만 딱 들으면 사삼에 대해서 또 남겨 아까 얘기했던 이제 남겨진 아이들의 어떤 그런 거를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막 고민하다가 우연찮게 이제 가사를 썼어요 제가. 건반으로 뚝뚝뚝뚝 이렇게 쳐봤는데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음악 이제 문효진 피아니스트가 이제 그 음악 감독을 다 하셨는데 그 친구한테 이제 그 개 이름만 딱 적고 가사 쓰고 내가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그걸 체보해서 악보화해서 좀 더 이렇게 좀 다듬은 게 이제 어디에 있을까라는 이제 노래가 나왔죠. 그 노래를 만들고 나니까 이 오사카에서 온 편지의 시나리오가 사실은 싹 바뀌었어요. 어떻게 이들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담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제주만의 이야기가 아닌 모두의 이야기로 공감할 수 있을까? 그 치열한 고민의 흔적들이 세 편의 영화에 고스란히 녹아들었습니다. 이렇게 시인과 뚜렁을 보려고 하면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4월 26일 날 하려고 하는데 일단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한 시간 정도 이제 한반도 역사에 대한 설명을 좀 강연을 듣고 그리고 이 제주도 배우들과 어떤 오사카에서 편지 4월 이야기 시인과 뚜렁이라는 것에 대해서 뮤비 토크쇼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사 저 시인과 뚜렁을 이제 보실 수 있는. 양정환 감독의 세 번째 영화 시인과 뚜렁. 제주 말로 노래만 하면 다 제주 사람이냐? 에? 아이고 아방 아들이 나가 제주 사람이지 가만. 아이구야. 전작들에 비해 사삼을 유쾌하고 재미있게 풀어내는데요. 우리의 역사 제주 사삼을 스크린으로 옮겨 담는 양정환 감독. 그를 응원합니다. 새로운 기획전으로 돌아온 미술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 봅니다. 맛있는 음식 대신 멋진 예술이 있는 이곳. 어서 오세요. 미술식당입니다. 여행 쉼과 휴식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이제 그냥 생활에서도 여행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정말 여행 오시는 분들도 잠깐 쉬면서 그림을
정말 식사하듯이 그렇게 관람하시면서 즐기시고 쉬었다 가실 수 있는 공간으로 3차 전시를 꾸미고 있습니다. 누구나 작가들의 예술 세계를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데요. 바쁜 일상 속 쉼표가 되어줄 전시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봄기운을 타고 찾아온 색색의 향연. 우리의 고전미를 담은 전통 보자기가 예술이 되었습니다. 지친 심신의 기운을 불어넣어줄 페이퍼 플라워까지. 이번 전시에서 만나보시죠. 보자기 아트는 한국 고유의 문화인 보자기를 통해서 전통과 현대를 이어나가는 고유의 우리나라의 문화이고요. 그저 보자기로 싸고 포장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연의 것을 아름답게 감싸주는 우리나라의 고유의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멋과 고운 색을 품은 도자기, 선물 같은 전시는 이번 주말까지 이어집니다. 시골 마을에서 벌어지는 기이한 일들. 우연이라 하기에는 심상치 않은데요. 변호사 롭 빌러슨, 사태의 심각성을 감지합니다. PFOA. That's chemicals is in the drinking water. 그리고 이 모든 사건과 연관된 거대 기업. 진실을 감추려는 이들과 진실을 밝히려는 이의 법정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총대를 잡은 그를 사람들이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그는 이 싸움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영화 다크 워터스입니다. 네, 오늘 필모그래피를 4.3으로 채워가는 양정환 감독을 만나 뵀는데요. 요즘은 또 이 영화 시인과 뚜렁 후반 작업으로 상당히 또 바쁜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고 하는데 오늘 화면에서 보니까 영화가 훨씬 더 궁금하고 기대가 되는데요. 아, 맞습니다. 예, 정말 재밌는 드라마가 되는데 영화가 이번에는 분위기도 그렇고 이번 좀 배우들과 좀 다르게 하셨는데요. 가수 전문 배우가 아닌 가수 뚜렁 브라더스의 박순동 씨와 문지윤 첼리스트 그리고 현태쿤 시인 등 되게 제주의 다양한 예술가들과 함께 작업하셨다고 합니다. 네, 또 여기에 음악과 코믹 장르가 이렇게 잘 어우러져서 좀 유쾌한 그런 한 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4월 26일 뮤비 토크쇼도 정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감독님의 첫 작품인 오사카에서 온 편지를 너튜브를 통해서 봤는데요. 제일 제주인으로서 힘들게 사셨던 할머니들을 생각하니까 좀 가슴이 좀 먹먹해지네요. 뭐 지금도 감독님의 작품을 너튜브를 통해서 보실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봐보세요. 네, 그래요. 꼭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주말엔 오정엽 씨 수고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주말 제주 날씨 알아볼까요? 제주는 최저 기온은 4에서 5도, 최고 기온은 9에서 12도로 맑겠습니다. 남하안은 찬 공기로 체감 온도도 낮아서 쌀쌀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산지와 산간도로에 결빙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요일 제주는 최저 기온 6에서 9도, 최고 기온 13에서 15도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토요일에 이어 꽃샘추위가 이어지겠으니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 지나서 이제 다음 주 16일 정도가 되면요. 제주에서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대상자분들의 그 자가격리가 대다수 해제가 된다고 합니다. 뭐 더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이렇게 자가격리가 해제돼서 반가운 일이긴 한데요. 그래도 절대 안심할 수는 없겠습니다. 네, 그래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 마음들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마스크, 뭐 손소독제 같은 이런 게 기부가 많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임대료 인하하는 곳들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식당에서도 가격을 좀 내려서 이렇게 영업을 하시는 착한 가게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뭐 정말 서로서로 어려움을 나누는 이런 공동체 정신이 발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그래요. 우리 제주도가 이 또 공동체, 서로 나눔의 정신 이런 거 하면은 진짜 투자를 하면 서럽잖아요. 우리 제주에는 또 순우름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서로 힘들 때 조금 보태주고 또 어려움은 나눠주는 그런 또 문화가 우리 제주에서 정말 너무 훌륭한 문화가 있잖아요. 이럴 때 또 그런 게 빛을 발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주변에 혹시 좀 마음이 힘드신 분들 있으시면 좀 도닥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개인 위생은 두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에도요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